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아무데나 just 문장 속에 just가 나올 때 문장 속에 just가 나올 때 문장 속에 before가 나올 때 문장 속에 since가 나올 때 since 문장 속에 up to now나 until 나오나 뭐 up to the present 그죠? up to the present이나 so far 또 현재까지야 so far나 until the present until the present 이런 시간에 부사구가 나오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 for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시간은 아니고요. 불특정 시간이 나오죠. 여름방학 동안에 그럴 때는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쓰고요. 추상적인 개념, 오랜 시간 동안 그럴 때는 for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 식으로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et, 문장 속에 yet이나 already가 나와도 원칙적으로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걸 염두에 둬봐. 칠판 첫 번째 문장 봐봐. 어떻게 되니? Sound was much faster than subway. 소리가, 소리의 속도겠지? 이거 faster가 나왔으니까, 그지? 소리가 지하철보다 훨씬 더 빨랐다. 근데 이 문장이 non-grammatical expression. 문법적으로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 왜 틀려요, 이거? 왜 틀려요? 얘기해 주세요. 왜 틀려? 소영, 왜 틀려? 현빈, 왜 틀려? 지훈, 왜 틀려? 그렇죠.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나가죠? 몰라요? 360미터인가? 하여튼 뭐 소리가 굉장히 빠르지. 비행기가 더 빨라? 소리가 더 빨라? 그러니까 전투기나 전폭기, 전투기가 뭐 마하 2.5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의 2.5배라는 얘기야. 전투기는 무지 빠르죠. 그죠? 하여튼 소리보다 빠른 거를 음속보다 빠른 비행기라 그러지. 소리보다 늦은 비행기도 있고 소리가 빨라. 자, 소리가 지하철 속도보다 빠른 거는 불변의 진리야. 일반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만 써야 돼. Sound is much faster than subway. 이렇게. 자, 집중하세요.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야. I have gone to the United States 3 times. 나는 미국에 3번 다녀왔다 그래야 맞거든. 근데 has gone to는 어디 어디에 가버리가 없다니까 안 되지. 뭘로 바꿔야 돼? Have been to라 그랬지. 아, 네. 그래서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 3 times. 이렇게 되겠죠? 왜?